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9월 21일 금요일인데, 자, 여러분들 일하러 가기 싫어서 그런지 주부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손에 기부사 하셨습니까? 추석에 일하기 싫어서? 농담이고요. 자, 저도 집이 여기는 양산이고 우리 본가가 부산이기 때문에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처갓집은 5분, 본가는 15분. 10분 너무 했다. 그래서 명절이라도 뭐 크게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별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그러니까 마치고 원래 한 4시쯤에 하는데 오늘 좀 바빴죠, 그죠? 다들 다 바빴고. 잠깐만요, 이게 실합니까? 뭐 보고 실하냐는가 하면 외국인 8,246억. 이야, 매수.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방송 시간 못 맞춘 건 죄송하고요. 방송 계속 해야 될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베리 굿입니다. 아침에 시장 방송할 때 여기가 전고점 라인이에요, 그죠?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으면 좋은 거거든요. 어저께 그랬습니다. 여기 전고점 인근에는 윗골이 담그도 나쁘지 않다. 왜? 매물을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갭 상승해서 흔들흔들하다가 결국 막판에 확 뛰었네요. 이야, 동시효과. 이거 뭐 블록딜 같은 거 났나요? 그죠? 야, 어쨌든 외국인이 8,246억 샀어요. 막판에 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코스닥에도 808억. 닥터K가 얘기했습니다. 시장 나쁠 이유 없다. 포트폴리오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겠다. 풀로 들어갔어요. 현금 전부, 현금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기준으로는. 그랬는데 외국 애들도 풀로 샀네.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닥터K 판단 틀리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막판에 손바뀜 나왔어요. 블록딜 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야, 누구 아는 사람, 뭐 블록딜 했는지 아는 사람 좀 이야기해 주세요. 화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블록딜은 어저께로 알고 있는데 오늘 했나요? 어쨌든 그죠? 양호입니다. 양호. 코스닥도 외국인이 장 막판쯤에 쭉 샀네요, 그죠? 양호, 그죠? 선물도 뭐 그만, 그죠? 개인이 좀 샀긴 합니다만 별 문제 없고. 자, 그래서 외국인이 현물을 자꾸 사간다, 양호입니다, 양호. 닥터K 기법이 뭐라고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저는 설명하고 있을 테니까. 닥터K 기법이 뭐라고요? 자, 코스닥도 여기서 멈추면 된다 그랬어요. 딱 멈출 자리 멈췄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우리 추석에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즐기십시오. 주식 걱정은 잊어버리시고. 닥터K가 시총 상위에다가 업종 대표주 위주로 숟가락을 딱 꼽았기 때문에, 숟가락 기법이죠. 새로 오신 분들도 이야기하시네.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시장도 별 문제 없어요. 지금 현재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보죠. 자, 이거 뭐죠? 다우존스 선물이 지금 플러스 0.27% 상승으로 더 추가 상승 예고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0.25% 추가 상승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 한번 볼까요? 아시아권. 중국 상해 종합, 우야, 이거구나. 여러분들, 제가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중국도. 중국 여기 안간힘을 지키면서 안간힘으로 여기를 방어하려고 한다. 베리굿입니다. 2.5% 갔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 저는. 중국. 더 이상은 안 빠질 거다. 그런 예상 했었어요. 방송 한번 돌려보십시오. 야, 2.5%. 야. 항생도 날라갔겠지. 1.73입니다. 자. 그러면 대만의 가권도 1.3, 니케이도 0.82. 그런데 우리 존박 대신에 씨박이라고 있어. 씨박이 뭡니까? 0.68. 아, 네, 이제 우리 인터넷상이니까 그 정도는 허용되죠.
우리 채팅방에서 쓰는 유행어입니다. 이런 시박, 어? 뭡니까? 0.68이 뭐예요? 다른 날 연락이 가는데. 어쨌든 양호입니다. 여기 위로 열려있다. 그죠? 아유, 진짜. 아, 전체 전광판 한번 보도록 하죠. 뻥 터졌어, 지금. 자, 삼성전자 0.32% 상승. 아, 하이닉스 세율 던졌다 그랬던가? 하이닉스 안 좋아요, 그죠? 자, 그리고 조선주 쉬어가고 있고, 조선주 현대중공업 노리고 있는데, 따라갈 자리 아니다 그랬습니다. 현대건설 샀는데 4.17% 상승. 야, 그죠? 뭡니까? 철강주 바닥권이기 때문에 관심 없고요. 현대차 보합, 바이오, 셀트리온 2.02. 야, 셀트리온 삼형제 양호. 자, 쌈바 던지고 났는데, 적당히 있습니다. 그죠? 남북 경협에 절대 뒤지지 않기 위해서 현대건설을 편입했는데, 제대로 적중됐다.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현대차, 현대건설, LS산전, SK이노베이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청산했는데 우리 대표 선수 하나만 들어가 있고 셀트리온 요 정도 들어가 있어요. 셀트리온도 뭐 우리 채팅방에서 빠질 수 없는 종목입니다. 제가 또 매일 분석 방송도 하고요. 그죠? 자, 어느 분이 댓글 그렇게 남겼습니다. 셀트리온 제가 그랬어요. 여기가 매도 시그널입니다. 던지셨어야 됩니다. 잘 하는 분들은 여기 깨질 때 던지고 다시 여기는 무조건 던져야 되는데 오늘 좀 올랐다고 뭐라고 남기시는 줄 알아요? 님, 셀트리온 오늘 올랐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남긴 줄 아세요? 그래서요? 만약에 밑으로 세게 빠졌으면 그거 다 그냥 두드려 맞게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랬어요. 여러분들 반등해서 그렇지.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난 다음에 여기서 사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갭의 수익이 오히려 챙기지는 건데 2% 다시 반등한다고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여기 위에 비교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잠깐 이렇게 수도배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만약 밑으로 푹 빠졌으면 어떡하는데요? 그죠? 자,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잘 없겠지만 딴지 걸지 마세요.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죠? 지우 셀트 뭐야 삼성바이오 어쨌는데 그냥 홀딩이야. 뭐야 이거 뭐 그대로니까 홀딩은 했겠지. 그지? 야, 요거 빵 치고 갈 수 있는데. 아, 세율, 격한 말하면 안 보여요, 안 보여. 예? 아, 웃겨. 홀딩. 그래, 뭐 홀딩이지. 어차피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이제?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뒤늦게 대표 선수가 들어가고 여기서 딱 끊어먹고 난 다음에 저는 탈출했는데 부웅 날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왕 샀으면 쭉 갈걸. 왜 그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지우가 우리 닥터K방의 1번 대표 선수인데 회계 전문가입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 위주잖아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라니까 자기 도저히 못 사겠대. 적자 연속 기업이고 와 이건 진짜 못 사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겼어. 이만큼 올라갔거든. 그래가지고 끊어먹고 여기서 다시 사면 된다 했는데 지우가 여기 살짝 숟가락 얹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삐리삐리한 거 끊고 나왔습니다 이랬더라고요. 부담을 날랐어. 그래가지고 아쉬워하길래 제가 지우야 돈 있다며 한번 칠러라 했는데 그냥 거의 보합 아니면 뭐 조금 뭐 500은 이득이 되려나 보합이나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만약에 내일 붕 떠가 시작하면 장이 좋잖아. 아까 봤죠?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떠가 시작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기간을 여러분 싹쓸이에요. 싹쓸이. 숟가락 기법 제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죠? 잠깐만요. 채팅방에 쓸데없는 댓글이면 혼을 내야지. 잠깐만요. 방송 중 온 에어 모르는가? 자, 그래서 바이오주가 여전히 강세를 가져온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충 포트폴리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점검 다시 하자면, 현대차는, 자, 여기 지지하는 양봉이기 때문에, 오늘 가다가 좀 밀렸는데, 큰 걱정 없어요. 그죠? 자, 13만 5천 정도까지, 노려볼 예정이고요. 오늘 외국계 소폭이라도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조금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안 동반이 안 돼서 그런데요.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만 들어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생각 들고요. 자, 현대건설 외국인 막 사들고 있죠. 여기 들어갔어요. 자, 성공입니다. 자, 여기 위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오늘도 외국계 우위로 들어왔어요. 문제 없습니다. 자, LS산전. 이것이 여기서 들어갔는데, 가다가 밀려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외국계 소폭 매수 들어왔는데, 야, 희한해요. 간다고 좋다 그랬는데,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양호. 20일, 60일, 이격도 없고, 밑으로 안 쳐져도 뭐, 살짝, 리바운드 나온 거 예상하고 추가 매수 했다가 빠져나오면 충분한 종목이고, LS산전. 충분히 접근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 2차전지 배터리, 그 다음에 전기차 쪽에 중요한 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동참하고 싶었던 종목이다. 눌려 죽일래 들어갔다. 모양이 다 비슷해요. 눌려 죽일래 들어갔다. 이것은 돌파하고 눌려 죽일래 들어갔다. 이평선 깔아놓고 다 똑같아. 이거는 돌파하려고, 이것도 밑에 다 깔아놨어요. 돌파할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하나 또 땡겨놨어요. 이것도 갈 수 있어요. 이것도 거의 한 뭐 1000원? 1500원 뺏기 마이너스 아니니까 1%도 제대로 안 빠졌어요. 그죠? 가는 건 4% 막 10% 20% 가까이 가고, 그죠? 포트폴리오 이렇게 운영하면 굿이다.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실걸요? 쌈바 내일 성부 걸었다. 셀트리온. 근데 쌈바 지오 정도는 충분해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쳐져도 짧게 손절은 상관없고, 만약에 쳐져도 다시 추가 매수 들어가가지고 반등할 때 적당히 끊고 나오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쳐지면 그게 문제인데, 너무 많이 쳐질 이유가 크게 있습니까? 그죠? 이유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바이오가 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완전 다 돌렸기 때문에 대장들이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살짝 눌려주고 다시 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목표치 우리는 55만원 왔기 때문에 던졌을 뿐, 나빠서 던진 거 아닙니다. 차익 실현 잘하기 위해서 던진 거예요. 그리고 눌려주면 또 들어갑니다. 뭐처럼 현대건설 이런 것처럼, 그죠? LS산전 이런 것처럼. 자, 셀트리온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깨지면 적당히 끊어 가라. 여기 깨지면 던지고, 추가로 더 깨질 것 같으면 더 던지고, 다 피하고 난 다음에, 물론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비중을 다 던질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던지고 난 다음에 여기 올라타는데 여기서 사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합니다. 또 그렇게. 그러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면 매도 시그널 맞는데 잘 버티고 있어요.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양대 메이저는 매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까지 말씀드리죠. 자, 삼성전자. 야, 세요. 여기하고 똑같아요. 그죠? 야. 장이 안 죽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장이 가려면 삼성전자를 빼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빼고 가기 힘들어요. LS산전하고 SK이노베이션도 시총 상위 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지만, 현대차, 현대건설 이런 거 빼고 가기 힘듭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시장이 잘 가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풀로 채웠어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양호하다. 자, 잠깐 댓글 좀 볼게요. 야, 김 여사님 최근에 오래간만이다, 그죠? 자, 삼성물산으로, 그거 말 맞다는 건가? 야, 처음 오신 분들도 숟가락 다 아시네, 이제. 내 미치겠어요. 장난 비슷하게 처음 이야기했는데, 이거, 진짜로 하기로 했어, 이제. 숟가락 기법. 닥터케이, 숟가락 기법. 절대 안 까먹잖아.
셀트 삼바 익절하고 삼바 오늘 또 들어갔다. 너왜 들어가죠? 책임 못 집니다. 잘한 사람은 해야 돼요. 본인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잘해야 돼요. 그거 꼭대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생각되는 님도 반갑고요. 홀딩 장기 시하면 갭 상승 노려야죠. 그렇지. 자, 갭 상승했는데 음봉 떨어지면 저 단타꾼 지우가 가만히 있을까요? NO! 여러분들 NO예요 NO. 오늘 뭐가 그랬냐 이거 이런 거 지우가 쳐다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야기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밑으로 빠지는데 뭐하러 쳐다봅니까? 그럼 애더 올라가면 어떻게? 더 올라오면 다시 사면 된다고요. 다시 사잖아 아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갭 상승애가 막 밀리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에이, 팔았다 올라오면 어떻게? 사놓으면 된다니까요. 팔아먹고 다시 사놓, 여기서 올라갈 것 같으면 다시 사놓고 빠지면 끊어버리고, 그러면 여기서 챙겨 먹었기 때문에 손실 없다고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빠졌잖아요. 미리 끊었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는 거고, 다시 돌아서길래 지우야 쫄이냐? 아니요. 그럼 질러볼래? 어차피 인생 올라가면 먹는다? 네. 홀딩 아닙니까? 안 빠지잖아요. 그죠? 안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야, 그럼 넌왜 닷돈 줬는데 이렇게 까지는 거안 쳐다본다니까. 우리는요 안 쳐다보고 얼마를 줄였습니까? 여기서 던질 때도 만 원이고 여기 들어갔으면 만 원을 줄였어. 만 원이 2%가 넘어요. 여러분들 2% 작습니까? 2%를 세이브 시키면서 다시 들어가 원위치 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또 챙겨 먹는 겁니다. 그걸 할줄 알면 끝장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뭐 셀트리온 다시 올라간다고. 님 셀트리온 올라가네요. 아이고 잘했다. 가만 들고 있었는 게 잘했습니까? 그게 이렇게 빠지는데 들고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 근처도 못 갔네. 팔아먹고 다 던져버리고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알아서들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쌈바의 운명 궁금.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지금 바이오가 불 붙었어요. 바이오 장난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휴젤 땅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목소리 다르죠. 땅이 휴젤 샀어요. 아유 미치겠다 내가. 제가 성격이 극과 극을 달려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엄청 잘해주고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진짜 못됐게요. 진짜입니다. 헛소리하고 이런 애들한테는 제가 저번에 욕한 거 봤죠? 쌍욕 빼고 최고 할수 있는 욕 합니다.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제가 진짜 못 참아요. HLB 샀으면 그걸 남겨놓으세요. 언제 샀고 얼마? HLB 전문가가 우리 지우 아닙니까? 지우와 제가 만나게 된게 HLB 때문에 만났어요. 만약에 제가 10만 원 깨지면 팔아 이랬는데 많이 안 빠졌으면 지우가 저를 안 좋아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팔아 하고 난 다음에 10만 원짜리가 6만 원 갔거든. 그래서 우와 했을 거야 아마. 내일도 장례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거의 24시간은 해외 선물하면 됩니다.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자, 주래곤도 왔고. 태영이도 왔네. 비 와서 쬐냐? 여러분들 닥터K 방에 가수가 두명 있어요. 한 명은 닥터K 싱어송 라이터 1990년도에 앨범 발표했고요. 또한 명의 가수 하태양.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하태양 쳐가지고 한번 보고 얼굴도 잘생겼고 노래도 잘해요. 멜론 같은 데서 다운 좀 받아주세요. 하이닉스 어떻나요? 하이닉스 좀 별론 것 같아 일단. 잠깐 봅시다. 아 근데 종목 상담 억수로 들어와요 지금. 팬이다 김민경님. 팬이면 우리 아주 빠른 속도로 채팅방 초대합니다. 공부만 좀 해주세요. 사랑하면 사랑한다 말을 해야 되고, 팬이면 팬이다 말을 해야 되고, 고마우면 고맙다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 그 닉네임이 닥터K 팬도 있어요. 와, 제가 너무 감동이에요, 사실은. 아까 낮에 사실 댓글을 새벽 3시인가 읽었거든요.
근데 그땐 좀 잠결에 읽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낮에 다시 읽었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난 걸 행운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이러시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생색 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였거든요.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손실 안 보고. 뭐 좋게 봐주셔서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의 메시지들은 닥터K를 힘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세 유리야, 하이닉스 던졌다 했던 것 같은데 하이닉스 갖고 있어요. 던졌어요. 남겨주고 기분서 먹고 했어. 울면서 가요. 아이 유니, 저는 채팅방에서 전부 다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누님, 형님 안 붙여요. 무조건 이름입니다. 그거 비하는 거 아닌가 알죠? LS 한전은 누르면 어디까지 누릴까? 비꺼냐? 지켜봐야 알겠지. 그거는 우리 뭐 아까 막 설명했으니까 이거 잠깐만 짚어간다면, 이게 너무 웃기게 음봉이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눌릴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사면 돼. 주가에가 여기 빠져나오면 돼요. 크게 걱정 안 해요. 외국 애들 닥터케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그 전에는 기관 사다가 이제 바톤 터치해가 외국인 사. 걱정 없어요. 별로 걱정 없습니다. 오늘 좀 모양이 희한하지만 이거는 아까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아니, 발음이 안 되네. 자, 김여사님 수원 아주야 들어왔는데 지우시 들어. 야, 아이 그건 너무 안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주님. 치유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치유가 그만큼 칼같이 손절도 할 줄 아니까. 제가 하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땅이가 아니라, 큰일 났다. 땅이 너무 좋아하는가 봐. 큰일 났어. 냥이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냥아, 5,000원 깨질 수 있는데 2만원 먹으러 갈까? 갈까? 네. 쫄았냐? 아니요. 근데 사실 조금 떨렸어요. 질러버려. 갔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잽싸게 던져야 돼요. 원봉 떨어지면. 그거 못하면 안 돼요. 물립니다. 분명히 그랬어. 지우만 해. 내가 딱 그랬습니다. 헛소리 싫어한다. 세율 많이 불렀으니까 안 부릅니다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많네.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냥 재밌게. 아, 제가 기분 되게 안 좋거든. 여러분들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수어사이드 자리에 갔다 왔어. 수어사이드. 아이씨,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됐습니다. 고맙게요. 2만원에 100%? 몰빵? 아까 HLB라 했던 것 같은데? 그죠? 민경님 맞죠? HLB 2만원 샀다고요? 100%? 지금 11만 7천원인데? 와, 아 박연희님 그래요. 저 이왕이면 멋진 이름 좋아합니다. 우리 애들, 아 애들 죄송합니다. 우리 팀원들 이름 보실래요? 마법, 매지션, 탑건, 탑클래스, 동급 최강.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이 서번트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서번트 필명이 뭐였는가 하면 평생 백수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별론데요.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본이 딱 바꾸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 내가 몸을 바짝 낮춰서, 그죠? 종과 같이 그렇게 대우한다. 그죠? 그런 리더십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바로 채팅방 초대했습니다. 저는 좀 고르는 편이거든요. 고릅니다. 자, 저 하태양이란 친구가 저하고 본지 지금 3일인가 됐는데, 제가 말 편하게 해도 돼? 이런 거, 예? 이렇게 했어요. 테니스 코치입니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공부 중입니다. 억수로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딱 들어오세요. 공부 열심히 할 거죠. 알고 보니까 가수야. 그래서 더 정이 갑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냥 물에 물탄 듯 하는 듯 만 듯 싫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전념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옆에서 으쌰으쌰 할 수 있다. 오늘 터프하게 쳤어요. 할 수 있다. 이 추석 명절 연휴 끝에 지금 끝이 아니죠. 시작 시점에 전부 다 한잔하러 많이 갔을 겁니다. 아니면 비하는 거 아니에요. 바쁜 사람들은 다 고향길 가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성공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저도 성공할 거예요. 그 충격적인 자리에 갔다 와서도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 저도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저 높은 곳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46명 계신데 한 10명이나 5명 정도는 참 지랄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절대로 성공 못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긍정을 가져야 돼. 긍정을. 그래, 우와 멋지네, 마인드 좋네, 이런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셀트리온 수급 좋은 것 같아서 조금 남겼다. 조금 남기는 거 괜찮죠. 잘했어요. 잘 가는 걸 다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잘 가는 걸 왜 다 던져요. 조금 남기는 겁니다. 이런 데서 착착착 줄이면서 더 잘하려면 조금씩 더 들어가고 조금씩 더 들어가고 이것이 잘하는 건데 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조금 남기는 건 잘했어요. 욕심을 너무 안 내야 돼. 저기 위에서 최고 꼭대기에서 내가 딱 팔고 나면 쫙 빠지야지. 그거 욕심이에요. 욕심. 어깨에서 빠지는 거 보고 난 다음에 던져야지.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55만원까지 쌈바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 그래 밀리는 거 보고 던지자, 54만원을 던지자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55만원까지 끌고 갔지, 안 그러면 50만원인 거에서 다 틀렸어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래 놀리는 거 확인하고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남겨야 돼. 남겨야 돼. 신라젠 봐드리죠. 신라젠하고는 나중에 좀 이따 할 거예요. 다. 갖고 있다고 세율? 잠깐만. SK 하이닉스 여기서 팔아야지. 여기서 팔아야 돼요. 여기 밀리 해서 팔 기회도 안 좋겠다. 좀 비실비실하고 내려가면 되는데 갭으로 바로 때려버리니까. 근데 조금 더 버텨봅시다. 좀만 더. 삼성전자 가면, 근데 하이닉스는 수급이 너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코가 막히네요. 이거 왜 이럽니까? 잠깐만요. 문 조금만 열게요. 부조이야. 자, 현대건설 쌈바 이후 현대건설도 잘 간다. 야 부조님, 30살인데 말 편안하게 해도 될란가 모르겠다. 내가 한 19살 만하니까. 자, 죽이죠. 쌈바 드가가 딱 던지고 난 다음에 현대건설 가는데 4% 날아가잖아. 야, 끝 아니거든. 또 가거든. 그게 교체 매매. 끝내주는 겁니다. 쌈바 100% 때린 사람이 저 사람이 F죠. 양이하고 쌈바 100% 들어왔어요. 제법 먹었어. 제법. 50만원 끊을까요? 노해서 노. 크러쉐크 먹고 난 다음에 팔고 난 다음에 뿌려. 현대건설하고 다 뿌려. 사자마자 가지 않습니까? 좋아 죽을 거지 뭐. 좋아 죽지. 당직. 아 미치겠어. 아유 가림님 너무 고맙게. 예? 참 아유 고맙습니다. 마이 프렌드 덩. 덩 하니까 좀 그러니까 림 할게. 림 림 I love you. You are soul friend. You know? 영어 잘하신 분 계세요? 저 해외 선물로 다음에 영어 방송 할 거거든요. 전 세계에다가. Ladies and gentlemen, I'm Dr. K야. 그 다음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어려워가지고. 그 뒤에 전문 용어들이. 원래 외국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더 불붙거든요.
그래서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꿈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여사님도 여기 계신데, 야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인정하실 거예요. 맨 처음에 진짜 꼭대기에서만 사가지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왜 그랬어요? 이러니까 친구가 살아서 거기 샀는데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친구 말 들은 죄밖에 없는데 하길래 아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산 죄라고 적으라, 이러니까 또 적더라고요. 그런 마인드가 벌써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고, 자 결국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 좋아합니다. 요새 좀 뜸했죠 그죠? 바빠서. 닥터 캠페인님 왔어요. LS산전 200주 분할 매수에서 마이너스 0.7 LS산전. 이건 아까 이야기한 거니까 뭐 적당하게 가면 돼요. 별 걱정 없습니다. 수급 괜찮아요. 아직까지 가면 되고요. 아, 댓글 있는데도 시간 한참 걸립니다. 잠깐만요. 일찍 방송이기도 하고 늦게 방송이기도 하고 마지막 방송을 못했거든요. 넷마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챙겨보면 되고. 딸랑딸랑 세율 끝나고 한잔하면 안되지. 공부해야지. 마이너스가 천지면서 무슨 한잔한단 말입니까. 플러스 날 때까지 한잔하지 마세요. 알아서 혼납니다. 요새 공부 좀 뜸한 것 같은데. 그럼 혼나요. 생각되려니. 예, 윤희님 정상 같이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자스미님도 남겨주셨고. 어 야우 밀감 많이 땄나? 아, 호야가 농장주예요. 농장주 큰 손이야 호야도. 조금 거짓말 못했어요. 현대건설 그거 하나 들고 가야 돼. 현대건설,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거 적당히 들고 가야 돼요. 적당히 들고 가되 사고 팔고 하자니까요. 현대차 팔았잖아요. 안 쳐다봅니까? 다시 사라잖아요. 그러면서 갑니다. 또 간다고요. 그 중간에 빠지는 걸 패스하면서 들고 가는 겁니다. 쭉쭉쭉 올라갈 건데 올라가는 건 먹고 빠지는 건 패스하고 다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해서 못하는 거지. 그래 될 것 같아. 믿음 있으면 7번 눌러보십시오. 저는 말로만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분명히 45만 인근에서 어떤 XX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55만 간다 그럽니까? 말 못해요 그거. 안 가면 무슨 개쪽 당하고 무슨 욕 들어먹으려고. 그죠? 혁인 것부터 55만 간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봤어요. 보이십니까? 그것도 56만원이다 이거. 55만 정확하게 딱 찍고 내려왔어. 야 진짜. 제가 목표치 산정 이거 진짜 잘 맞아떨어져요. 한번 아닙니다. HLB도 정확하게 맞췄어요. 어디서? 여기서. HLB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네. 빠질 때 여기서 60만원 갖고 45만원 갔으니까 50만원에서 15만원 빼면 35만원 온다. 35만원 사면 40만원 갈 수 있다. 정확하게 떨어졌어. 정확하게.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은 줄 알아요? 여기서 샀어. 여기서 팔았어요. 야 죽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샀어. 여기서 팔았다니까요. 호야가 정인입니다. 44,100원에 샀잖아. 완전 거의 받았거든. 여기서 한번 끊어먹고 다시 사가 더 먹고 나왔어요. 팔고 나니까 쭉 빠지네. 현대차는? 현대차도 여기부터 간다고 It's my turn 다음 내 차례라고 분명 간다고 걱정하지 마라고 갔어요. 그리고 언제 파는 줄 알아요?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팔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쭉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눌려주면 산다 해가지고 쏴 들어가는 겁니다. 천천히. 그리고 지금 매수가 인근에서 조금 빠졌으면 빠졌을까, 다시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해라는 사람은 거의 손실 없습니다. 거의 플러스권 아니면 약간 마이너스 1% 내외, 1%도 안 돼요. 그죠? 삼성 바이오 로직스, 아, 발음 꼬이네. 사기 전에는 여기를 못 넘어간다고 두달 동안 못 넘어간다 그랬어. 맞췄어요, 두달 동안. 두달 동안 맞추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유, 코가 막히노.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자, 댓글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오, 49분들. 좋아요. 간첩 한, 7명? 다른 사이트에서, 어떻게, 뭐, 어쩌냐. 지갑, 무료, 대한민국 최강이라는데, 어쩌냐. 한번 들어본 분들 계세요. 아, 들어본 분들. 그 사람들 분이라 해야 되나? 들어온 애들 좀 있을 거고요. 그냥 보고 있는 사람 있을 거고, 상관없어요. 지켜보세요. 야, 가림님 너무 좋아. 현대건설, 현대차. 그런 거 적당한 가격에 사들고 가는 겁니다. 꼭다리에서 희한한 데 사지 말고. 세율. 술 먹으면 혼내요. 지효도 마찬가지고. 공부 안 하면 얄짤 없어, 전부 다. 부조우. 한 군데 너무 몰빵하지 마세요. 독대요, 독. 너무 몰빵하면 안 돼요. 넷마블 이야기 안 했어, 땅이. 이야기 해줄게요. 미치겠어. 나 땅이 왜 이리 좋지? 아, 못 살겠다, 진짜. 댓글이 한참 걸려요. 자, 제방 들으시고. 주액은 뭐가 좋은지 난 몰라. 앞에 거 7번 이야기했는 거 몰라요. 됐습니다.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자, 오늘 시황, 마무리하고 다음 방송 넘어갈 텐데요.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어쨌든, 그죠? 아니, 암만 뭐 블록딜이고 뭐시기고 장안 좋은데 하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아주 바람직한 모습으로 장 마감했다. 막판에 딱 땡기면서 여기 전고점 라인들, 강력한 전고점 라인들 다 돌파하고 양봉으로 땡기면서 끝냈다. 밀렸는데 지지받으면서 양봉, 망치 비슷한 지지로 끝났기 때문에 양호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한 템포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시고 보고 계신다, 구독해 주시고요. 옆에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하시고요. 그러면 유튜브가 개기는 거 말고는 다 날라가요. 유튜브 한 번씩 개겨요. 짜증나 죽겠습니다. 그리고 닥터케이 무료로 진짜 방송 시간 오래 하면서 퀄리티 있다고 자신감 있어요. 대한민국 최강이로 전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해 주세요, 주위 분들한테. 야, 닥터K라고 지가 좀 한다던데, 한번 들어보니까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SNS로 날려가지고 다 같이 무료로 봅시다. 어떤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에, 그렇게 하지 말죠. 왜? 그러니까. 아, 이런 거 좋은 건 우리만 보면 되지.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죠? 이렇게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줘야 닥터K 힘이 나요. 안 누르신 분, 좋아요 눌러! 지금 눌러주세요. 싫어요, 밑으로 꼽는 애들 있는데, 제가 손가락 부숴보고 싶은데, 그거 안 되니까 좋아요로 엎어버리십시다. 걔들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아, 좋아요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싫어요 누르면 내가 이상한 놈인가? 그렇게 생각되도록요. 그리고 채팅 옆에 보면 달러 표시로 있는 그 부분이 슈퍼챗입니다.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할수 있습니다. 광고는 스킵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무료 방송인데 광고를 좀 봐주셔야 닥터K에게 좀 도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니 눈딱 I'm Dr. K야 계속 이어집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